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달서구 송현동 35m 10m 코너변에 위치한 대도로변 통상가 건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건물 지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도보로 약 300m에는 송현역 위치해 있으며 월촌역은 약 500m 위치한 더블 역세권 위치한 건물입니다. 역세권에서 주거지로 진입하는 35m 10m 코너변에 위치한 건물이며 대구시 종상향 계획에 포함된 송현동입니다. 미래가치도 충분한 위치이고 대도로변에 위치한 건물이라 지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물이고요. 무엇보다 건물 뼈대만 남겨놓고 싹 다 리모델링을 다 했으며 겉과 내부만 아닌 배관까지 손을 본 그런 신축급 컨디션을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현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 건물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건너편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금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방향이 월촌역 상인동 가는 방향이고요. 그 반대편 방향이 송현역 대명동 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35m 도로변에 접해 있고요. 주거지로 진입하는 10m 코너변에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4개 주택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총 5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329제곱미터, 건물은 975제곱미터, 대지 9평수 안산시 99.5평, 건물 295평입니다. 건축년도 85년 2월 7일날 준공이 났고요. 리모델링은 된 지 한 5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32억, 대출은 12억에 임대보증금 4억 3천, 인수가 15억 7천입니다. 월수익은 710만원, 은행 이자 제외하고 약 430만원 나오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주인 세대를 거주를 하시게 되면 인수가격 18억 7천만원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건물 건너가서 제가 건물 내부 한번 보여드리면서 부족한 부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1층은 횟집이고요. 2층은 현재 공실이고 3층 사무실, 4층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층은 장사가 엄청 잘 돼요. 대구에서 막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고 공실 생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 외관을 둘러보면 이게 한 약간 5년 전에 전부 다 리모델링을 싹 다 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옥상에는 잔디를 깔아놓고 그리고 주인분이 개인적으로 화실 뭐 공제 손님들을 불러놓고 차 마시는 그런 공간도 옥상에 딱 꾸며 두셨습니다. 건물 직접 와서 한번 보시면 그냥 두 배는 더 만족스러운 집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건물 상가층마다 요 뒤쪽편 요 라인 있죠. 여기는 지금 건물 전부 비상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리의 옥상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각 층마다 그렇게 비상구가 있는 비상 계단이고요. 본 건물 진입하는 계단실은 저기 경일빌딩이라고 적혀있죠. 저기로 주 계단이 엘리베이터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주차장은 뒤편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건물 옆쪽으로도 이렇게 주차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딱 들어서면 지하 공간을 제가 한번 봤었는데 지하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지하에 보면 각종 배관들이 눈에 띄는데요. 완전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도 습한 기운이 전혀 없고요. 정말 뭐 지하 중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신경 쓴 곳은 이 집이 저는 처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집은 눈으로 오셔서 직접 확인을 하시면 정말 믿음직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엘리베이터, 요거는 건물 리모델링을 하면서 엘리베이터 시공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엘리베이터 제가 2층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5층은 주택입니다. 눌리지가 않아요. 요거는 카드키를 대면 5층이 작동을 하고요. 3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고 2층은 현재 공실인데 2층 공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층 상가입니다. 여기 평수는 약 61평입니다. 61평. 이렇게 3층도 똑같이 올라가 있고요. 주인 세대도 이 구조로 비슷하게 방이 짜져 있고 거실이 짜져 있고 욕실이 있고 주방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인세대 독채니까 엄청 큽니다. 현재 여기는 3천에 약 190에 관리비 별도, 부가세 별도로 지금 임차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관리비에는 엘리베이터 사용료가, 그리고 엘리베이터 사용하면 또 전기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물 관리하는 청소 비용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또 상가를 새로 놓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 예를 들어 세입자가 임차 기간이 만료가 돼서 나가려고 하는데 내부가 너무 좀 깨끗해요. 그래서 이거를 철거하기 아까워서 그냥 세입자 내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당장은 깨끗하고 깔끔할지 몰라도 한 해만 지내버리면 그게 헌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주인분이 직접 자기 돈 들여서 철거하는 경우 참 많았는데요. 아깝더라도 세입자한테 원상복구 요구하시고요. 계약서 특약상에 원상복구 적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시원하게 임차가 만료되면 다 원상복구해서 다음 세입자 놓을 준비를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층 보여드렸고 3층과 4층은 주인 세대 그리고 다른 세입자가 있는데 다 사용을 하시고 지금 문이 닫혀 있어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주인 세대에 보면 거실 공간, 주방 공간 큼직하게 잘 빠져 있고요. 그리고 세입자 방, 그리고 손님 모시는 방까지 있어요. 그래서 주인 세대에 정말 고급스럽게 무게감 있는 인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주인 세대에 직접 눈으로 보시면 더욱 만족하실 그럴 내용의 건물이고요. 오늘 건물은 내가 살면서 정말 좀 좋은 건물, 멋진 건물에 살면서 내가 월세 받고 편하게 거주하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신 분들 오늘 건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도로변에 위치한 건물이다 보니까 주변에 집가 상승을 비례해 봤을 때 도로변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35m, 10m 코너변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요 소견동이 또 종상향이 예정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종상향 지역이 또 포함이 돼서 그런 주변 개발과 발전이 있으면 오늘 건물 가치는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투자처로도 정말 괜찮을 것 같고요. 꾸준하게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가실 분들, 그럴 분들에게도 오늘 건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건물 리모델링이 싹 다 되어 있으니까 오랫동안 가지고 가셔도 큰 문제 없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리모델링 된 내역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 아, 정말 잘 돼 있구나 할 그럴 내용의 건물입니다. 정말 날린 공사 아니고 주인분이 직접 거주를 하기 위해서 했는 공사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손이 다 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항상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하팀장 이렇게 열심히 발품 팔고 있으니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